안녕하세요. 우유부부입니다. 오늘은 웰스파 아이오 무릎 사용법 알려드릴 건데요. 오늘의 준비물은 웰스파 아이오와 요 액티베이팅 젤과 분무기입니다. 무릎 통증은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데요. 일상생활을 하실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거나 무릎을 구부릴 때 혹은 어딘가 올라갈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아마 이 부분이 많이 마모가 되거나 혹은 노화가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분들일 거예요. 오늘은 좀 그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하셨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무릎 케어는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로 여기 슬개골. 슬개골 주변을 풀어줄 거고요. 움푹 들어간 이 연골 부분. 아마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슬개골 주변이 좀 많이 부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부종을 싹 빼내고 무릎 뒤에 오금, 림프절을 풀어서 여기 부분의 근육을 좀 강화하고 릴렉스 해줄 수 있는 케어법입니다. 먼저 물을 뿌려줄게요. 액티베이팅 젤도 충분히 발라줍니다. 뒤에 오금까지 발라주시고요. 웰스파 켜서 첫 번째로 우리 무릎의 동그란 슬개골 주변을 좀 풀어줄 건데요. 슬개골 주변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주듯이 먼저 가볍게 웰스파로 풀어주세요. 여기 연골 주변 밑으로 좀 부종이 심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부종을 쫙쫙 빼주는 작업을 먼저 할게요. 슬개골 주변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듯이 웰스파를 진행해 줍니다.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리를 살짝 올리고 있고요. 집에서 셀프로 진행하실 때는 편하게 툭 바닥에 내려놓고 진행하세요. 웰스파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은 건이 아래쪽에 부종이 웰스파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지, 무릎이 가벼워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위쪽은 그냥 허벅지 윗부분까지 쭉쭉 올려주시면 됩니다. 2분에서 3분 정도 먼저 풀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쪽에 오금. 슬개골 주변의 부종과 노폐물들이 이 림프절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무릎 뒤에 오금도 가볍게 풀어줍니다. 웰스파 하실 때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지금 제 속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은 무릎 케어법 끝이에요. 너무 쉽죠? 뼈는 건드리지 않고요. 뼈 주변의 연골과 연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케어법입니다. 방법은 굉장히 쉽지만 통증 때문에 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케어하고 나면은 굉장히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하고 나서 톡톡톡 가볍게 흡수시켜 주시면 끝. 뷰티 세럼까지 같이 써주시면은 무릎 탄력과 주름 케어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한번 하고 나셔서 무릎도 돌려보시고 앉았다 일어나도 해보시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안녕.